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네가 또 왜 거기서 나와 시리즈입니다. 오늘은요, 이게 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화분 받침을 주었는데 그것이 국보가 됐다. 왜 우리 집에 화분 받침은 이런 게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뭐 제가 전해드린 동영상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무슨 창고에서 무슨 뭐 달리의 그림이 나왔다니 창고에서 청나라 황제가 쓰던 무슨 뭐 찻잔이 나와가지고 뭐 몇십억 46억에 팔렸다느니 어쩌다니 이런 소식이 되게 많았는데 요번에는 화분 받침으로 주었는데 국보가 됐다는 진짜 믿기지 않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볼까요 한번. 지난 2009년 5월 경북 포항 중성리에서 도로 설계 공사 현장에 들른 주민 김모 씨 눈에 한 대 쌓인 돌무기가 보였다. 주택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로 나온 돌이 한 모퉁이에 치워진 상태였다. 김 씨는 편평해서 허브 맛집대로 쓸모있겠다 싶은 돌을 골라서 물로 씻어냈다. 이분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하셨나? 자세히 보니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20년 전 옆 동네인 영일 냉수리에서 오래된 비석 신라비가 발견돼서 화제가 된 걸 떠올리고 이 돌을 발견 신고했다. 신고를 하셨네. 대단하신 분이네. 야. 돌은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 금성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석비로 밝혀졌다. 여러분 무려 501년 추정 1500년 전이 있거네. 중성리비는 2011년에 국가로 귀속되고 이듬해 보물로 지정된 데 이어서 2015년 국보 제318호로 승격됐다. 발견자 김모 씨에겐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야, 그래도 보상금도 드렸네. 와, 대단하네.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 비석이 그쵸?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재밌겠네. 그것도 봐야 그것도 나와 있겠죠? 좀 있다가 11년 전 도로공사 현장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1500년 전 신라 비석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실물로 만나게 된다. 이거 지금 가면서 이게 언제 소식이야? 2020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어쨌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 국보 318호를 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 3실에서 상설 전시한다. 아, 그 항상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간 개편 공사를 해온 신라역사관은 내달 8일, 그러니까 12월 8일 재개관한다라는 것이죠. 이야, 재밌네. 중성리 신라비는 화강암에 새겨져 있고 길이 104cm, 폭 49cm, 두께 12-13cm이며 무게는 115kg에 이른다. 이게 이건가 보죠, 이거? 오, 되게 크네. 104cm나 된다고 그러네. 이거 들기 힘들겠네. 115kg나 된대요. 야. 비에 새겨진 203개의 문자를 통해서 신라 관등제의 성립과 육부의 내부 구조, 신라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관계 등을 엿볼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진짜 자료네. 국보 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나 국보 242호 울진 봉평리 신라비보다 앞선 501년이래. 야, 진짜 대단하네. 연구소 측은 발견 직후 8일간의 특별 공개와 단기간 특별 전시로 선보인 적은 있지만 실물이 상설 전시로 공개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거 보러 가고 싶다 한번. 그죠 여러분, 이거 중성리 신라비래요. 이게 제일 오래된 거래요. 야,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야,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어쨌든 중성리비가 위치하는 신라 역사관 3실은 진흥황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자리매김한 신라가 통일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통일전쟁을 완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구나. 그 3층에 지금 그죠? 여기에 3층이 아니라 신라 역사관 3실에서 이제 계속 전시를 한다는 얘기니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야,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화분 받침으로 썼나봐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유물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진짜 재밌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쵸? 어디서든지 이런 게 막 잘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저는 여기 장흥에 살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저도 또 국보를, 국보를 주울 수 있을 수도 알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국보를 죽게 되면은 이거 국가에 딱 신고하고 가져가기 전에 잠깐만 저 동영상 좀 찍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유튜브 찍고 딱 바로 올리고 그다음에 국가에 딱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정도는 해주겠죠, 국가에서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